오늘은 레옹이와 어떤 교구를 조립해볼까요? 오늘의 교구를 가져와 볼게요. 이관절 로봇팔 유압 포크레인을 만들어 볼 거예요. 부품은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해요, 친구들. 제일 먼저 지지대를 만들 2번 막대와 1번 판을 가져와 주세요. 2번 막대의 구멍이 1번 판의 넓은 면을 바라봐야 해요. 이렇게. 꾹. 이제 뒷면에 7mm 나사로 고정해 줄게요. 하나, 둘, 셋, 넷. 짜잔! 이렇게 지지대가 완성이 되었어요. 다음은 유압 레버를 만들어 줄게요. 4번 막대 아래쪽 구멍에 3번 조각을 꾹. 그 다음 작은 주사기를 먼저 껴줄 거예요. 위아래 홈에 잘 맞춰 껴주세요. 다음 나머지 4번 막대도 합체. 위에가 고정이 안 되니까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서 고정해 줘 볼게요. 벌려지지 않는 걸 확인 후 케이블 타이를 가위로 싹둑. 이렇게 똑같이 한 개 더 만들어 볼게요. 짠! 두 개가 완성이 됐어요. 헛! 레옹이가 롱다리가 되었어요. 룰루랄라. 다음 앞에 만든 유압 레버 뒷부분에 5번 조각을 장착해 줄 거예요. 여기 5번 조각의 홈 보이시죠? 이 홈이 주사기 십자 모양에 쏙 들어갈 수 있도록 장착해 주세요. 옆으로 하면 안 돼요. 홈에 쏙 들어갈 수 있게 장착! 반대편도 똑같이 5번 조각 놓아줄게요. 서로 마주보게 놔준 다음에 아래 작은 구멍에 나사를 넣어주세요. 힘내서 영차 영차. 나머지 하나도 마찬가지로. 짠! 뚝딱 두 개가 완성이 됐어요. 레옹이가 가져다 놓고 다른 부품을 가져다 준대요. 지탱목을 만들어줄 6번 막대와 7번 조각을 레옹이가 가져오고 있어요. 고마워, 레옹아. 6번 막대 홈에 7번 조각을 장착해주세요. 쏙. 쏙. 막대가 빠질 수 있으니 한쪽을 먼저 나사로 고정해줄게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줄 거예요. 이때 6번 막대에 있는 홈이 같은 방향을 보도록 장착해주세요. 마무리로 나사 고정! 짠! 이렇게 지탱목도 완성이 되었어요. 8번 판을 가져와요. 미끄럼틀처럼 생긴 부분에 11번 판을 꾹! 나사로 고정을 먼저 해줄게요. 고정이 완료되면 순서대로 9번 판 2개 쑥 쑥 10번 판은 톱니가 아래로 가게 쑥 그리고 8번 판 미끄럼틀 부분 맞춰서 합체 꾹 꾹 이제 여기, 여기, 여기 세 곳에 나사로 고정을 해줄게요. 짠!
탑이 완성되었어요. 레옹아, 여기서 뭐해? 띠용. 큰 주사기 두 개에 8mm까지만 물을 넣어줄 거예요. 물 떠오는 걸 레옹이가 도와주겠대요. 영차, 영차. 무거운 물을 레옹이가 도와줘서 쉽게 들고 왔어요. 주사기는 공기를 모두 빼고 두 개에 전부 물을 담아줄게요. 물이 들어간 주사기에 호스를 연결해줘요. 호스는 절대 빠지면 안 돼요. 혼자서는 힘드니까 주변 친구와 같이 으쌰, 으쌰. 단단히 고정된 걸 확인해주세요. 하나 더 뚝딱. 이렇게 두 개가 완성. 이 반대쪽엔 뭘 하는 거야? 응, 레옹아. 여기에 이제 유압 레버를 장착해줄 거야. 여기에 호스를 넣어주면 돼. 유압 레버 주사기에 공기를 모두 빼주고 호스에 슝. 하나 더 바람 슝슝 빼고 호스 연결. 짠! 이렇게 호스 연결도 끝! 이제 만든 것들을 모두 조립해 줄게요. 맨 처음 만든 지지대를 가져와요. 그리고 유압 레버 하나를 가져올게요. 유압 레버 기역자 부분의 구멍과 지지대 중간 구멍이 맞닿도록 놓고 휠축으로 고정해주세요. 구멍을 잘 찾아 넣은 뒤 고정링으로 고정! 반대편도 슝! 잘 움직이는지 확인해 주시고 다른 유압 레버는 지지대 위쪽에 고정해 줄 거예요. 이렇게 유압 레버가 지지대 사이에 들어가게 놓고 휠축으로 고정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바깥 부분에 12번 막대기를 구멍 두 개 방향 맞춰서 쏙. 이제 고정링으로 고정. 12번 막대 하나를 더 가져와서 반대쪽도 구멍 두 개를 맞춰서 휠축에 넣고 고정링으로 고정해주세요. 아래 유압 레버를 12번 막대와 연결해 줄 거예요. 두 번째 구멍에 쏙. 고정링도 껴주세요. 영착, 영착. 레옹이가 가져온 지탱목에 홈을 아래로 바라보게 놓고 12번 막대와 위쪽 유압 레버에 연결해 줄 거예요. 먼저 12번 막대부터 휠축을 넣고 고정링으로 고정. 위쪽 유압 레버와 구멍을 잘 맞춘 후 한 번 더 고정. 짠. 슝.
슝! 작동도 너무 잘 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삽을 지탱목 홈에 정착해 줄 거예요. 힘을 줘서 꾹꾹 껴줘요. 삽이 잘 빠지는 친구들은 본드로 고정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레옹이와 함께 유아포크레인 완성! 스펀지 패드를 빼먹었네요. 바닥 모서리에 한번 묻혀줘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이제 정말 끝이 났어요. 우와! 우와! 포크레인이 움직여요! 우와! 이제 포크레인을 꾸며줘 볼게요. 색칠을 다하고 레옹이를 그려주고 있어요. 색상도 슝슝. 레옹표 포크레인 완성! 주사기를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오늘만큼은 포크레인 조종사가 되어봐요. 오늘 조립은 어땠어요, 친구들? 우린 또 다음 조립 영상으로 만나요.